HP 노트북을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나사를 다 풀어줘야 됩니다. 숨겨 있는 나사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를 완전히 풀어주지 않고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나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이것을 뜯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열어줘서 그 안에 나사를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또 CD롬 있는데 CD롬도 뽑아내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이죠? 여기 거기 나사를 거기도 뽑아내야 됩니다. 나사를 완전히 뽑아낸 다음에 분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나사를 다 풀었으면 이 플라스틱 이걸로 가장자리부터 쫙 이렇게 잡아 당겨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켜면 이제 해고 뚜껑을 천천히 열면 이게 열려집니다. 이렇게 열려져요. 이렇게 열려져요. 자, 보세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확 잡아당기면 안 되고, 뒤에 보면 이렇게 전부 다 커넥터 케이블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다 뽑아줘야 됩니다. 커넥터 케이블을 뽑는 데는 그리 어렵지가 않아요. 자, 커넥터 뽑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커넥터 뽑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커넥터 분해하는 방법. 자, 잘 보세요. 이 검정 거 있죠? 이거, 검정 거. 이걸 위쪽으로 이렇게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세워요. 이렇게 세워요. 자, 세워졌죠? 자, 이렇게 세워졌으면 이걸 잡아당기면 돼요. 빼세요. 자, 또 이것을 다시 체결할 때는 이걸 먼저 이렇게 집어넣고 이걸 내리면 돼요. 밑으로. 이렇게. 그럼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자, 올리고, 밑에서 위로 올리고, 잡아당기고. 됐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자, 팬이 있고, 여기 하드가 있고, HDD죠? 하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HP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숨겨 있어요. 램이 이 바닥에 있어요. 그래도 나사를 다 풀러줘야 됩니다. 나사를 풀러주고 이제 그 램을 집어내야 돼요. 자, 그러면 나사 다 풀러볼게요. 자, 나사를 다 풀은 다음에 이제 나사를 푸는데 천천히 열어봅니다.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부러지고 그러니까 천천히 하세요. 자, 드디어 열었습니다. 자, 뚜껑 열었죠? 자, 그럼 뒤에 한번 볼게요. 세우면 위쪽에 열면은 위쪽에 램 끼우는 데가 있죠? 그렇죠? 두개 끼우게 돼 있네요. 자, 여기다가 램을 꽂아줍니다. 제가 램을 사왔어요. 자, 이제 램을 사왔죠. 자, 이걸 똑같은 종류로, 회사는 달라도 그 내용은 똑같아야 돼요. 그걸 꽂아줍니다. 그래야 작동이 잘 됩니다. 자, 이제 램을 꽂아줬습니다. 다시 조립을 합니다. 반대로
분해했던 반대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자, 펜에 먼지가 껴 있을 때는 이 펜에 먼지가 껴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 이곳에 이렇게 펜에 그거는 소리나 이렇게 휴지 같은 걸 한번 닦아내면서 입으로 바람을 세게 부르면 이제 먼지가 다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를 깨끗이 하면 또 소리가 조용하게 나면서 노트북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아 참, 그리고 이 안테나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보세요. 안테나가 얘거든요. 얘는 이렇게 천천히 뽑았다가 다시 끼워 넣으면 됩니다. 이 안테나 같은 거니까. 랜선인지 이거 그러니까 좀 조심히 잘 다뤄야 됩니다. 자, 꽂겠습니다. 이거 빼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자, 천천히 한번 꽂아 볼게요. 이렇게 딱 소리가 나도록 꽂아주면 돼요. 예, 딱 꽂아주면 됩니다. 이쪽 한쪽 옆에도 꽂아줍니다. 예, 딱 소리가 나도록 꽂아줘요. 안 빠지게. 이게 빠지면 또 작동이 안 됩니다. 우선 정리를 잘 하시고 이게 CD룸 들어가는데 자, 그 다음에 커넥터들을 다 연결해 줍니다. 커넥터들을 다 연결해 줘요.